껄껄. 껄껄. 해볼까요? 예, 예. 이야기가 끊길 때는 딱 이제 예. 시작을 하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감기 걸린 검은별. 배부른 리나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회사분에게 제 감기를 옮겨줬더라고요. 아, 그럼 원래 자기가 낫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춤을 췄어요, 제가. 아. 너무 기뻐서. 아, 싫어하시던 분이요. 아니요, 아니, 싫어하지 않고 그냥. 감기 이런 거 좋은 거 나눠주면은 아 저는 좋은 거부할게요. 기분 네 어 컨티뉴 네 뭐 알다시피 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무슨 게임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죠? 진짜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반교했나요 우리? 아 지난 시간에 포가툰 메모리즈 했고 반교의 내용을 이제 까먹었다 이거죠. 그쵸 그쵸. 우리 그때 뭐 했냐면은 그 요거 열었어요. 아 맞네 맞네. 들어가 봅시다. 언제 귀신이 나올지 모르니까 딱 긴장을 하고 어 밖에 나왔어요. 네. 저 강아지 변 치우고 오겠습니다. 듣고 아 예. 네. 그러시죠. 어 어. 강아지 키우시는구나. 잠깐만. 네. 별관. 우리 여기로 들어온 건가요? 이게 왜 그런 거 사람 헷갈리게 이러지? 우리 거기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 어 등불 귀신이다. 어. 숨 참아. 움직이면 안 되죠. 전에 움직였다가 죽었던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왔다 왔다. 아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이렇게 저렇게 키 큰 귀신. 어우 씨. 나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아. 살았어. 쭉쭉쭉. 뭐 철장이 되게 길게 있어요? 무슨 약간. 응응. 어 여기 철장 끝에 문이 있네요.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어. 왜 학교에 왜 이런 곳이 있지? 감옥도 있고 이상해. 음악실이 나 안에 피아노가 있다. 어, 음악실이 있네요. 신입생 합창대회 이후 사용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세 장이 있는데 세 장 안에 뭐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옷이 허수아비 뭐 이런 건가? 그러게요. 교실 중앙에 세 장이 매달려 있다. 인형이 감금되어 있다. 복면을 썼다. 이전에 본 적 없는 형식이다. 이거 꺼내야겠죠? 지금은 못 꺼, 닫혀있으니까 못 꺼내는데 열쇠가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둘러볼까요? 피아노 있어요. 네. 아까 피아노 있다고 그랬었죠? 오르간인가? 보면은 깨끗한 피아노는 소리가 안 나고 도파 여긴 아예 안 움직여. 피아노 좀 치십니까? 아, 저 피아노 좀 쳐요. 어 진짜? 네. 저는 피아노 한 10년 배웠거든요. 어. 피아노 선생님이 감동 감탄을 했죠. 어떻게요? 에? 10년간 배워서 이렇게 못 치는 애 너밖에 못 아. 너밖에 못 봤다고. 오. 10년을 쳤는데 바이엘을 왜 못 대냐고. 어, 대단한데요? 10년 바이엘 와. 근데 끝까지 못 댔는데. 네. 선생님이 이만 체르니 넘어가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 결국. 응응. 체르니. 피아노 뭔가 단서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번 보면 안 되는데. 어, 두 번 보면 안 되는데. 어디 있을까? 단서가 있을 거예요. 왠지 청음을 시킬 것 같지 않습니까? 어, 괜히 한다고 했다. 청음 하십니까? 청음 잘 여기 보이시나? 뭔가 집이네요. 버튼 있네요. 복도 전등 스위치다. 괜히 한번 끌까? 어. 이는 안 열리겠죠? 이 뭐죠? 쓸데없는 말일 것 같아. 방송. 방송실이다. 안에 방송 장치들이 있다. 왠지 방송 장치에서 청음을 키를... 시킬 것 같네요. 아... 느낌이 와요. 자 그러면은 네.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책상에 방송 장비들이 있다. 스피커에선 일정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거의 속삭임처럼 들린다. 여기 마이크 들어볼까요?
딴 거는 잡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쓰는 마이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여기 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볼 수 있게 돼 있네요. 트랙을 바꾸는 스위치일 것이다. 보통 테이프엔 4개의 트랙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군. 이거 테이프 가져와서 끼운 다음에 4개 틀어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단서는 근처에 있는데 벽을 따라 나무가 자라고 있다. 아, 이 나무였구나. 사방에 잎사귀들이 널려있다. 이끼가 뭔가 창문에 쓸어있다. 그렇군요. 저기 그거 구해옵시다. 테이프를 옆에 있는 테이프들은 겟하지 못하는 건가? 그렇겠죠. 겟도 이제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기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볼까요? 오. 이거 약간 그 뭐냐 마이크 나왔던 거 뭐지? 파이널 데스티니션이래. 뭐죠? 데드 싱크로니시티 같았어요 방금 화면. 아 진짜요? 하수구. 저기 가봅시다. 여기 물음표가 뜨니까 한번 올라가 보죠. 어? 아직도 있네. 그 강당 아니에요? 이 장면은 무언가 기억날 것 같아. 뭘 기억나? 그 사이에 까먹었어요? 대박. 어? 마네킹 손 한 쌍이다. 인형극 때문에 있는 건가? 인형을 왠지 꺼내서 각손에다가 마네킹 손 한 쌍이다. 인형극 때문에 있는 건가? 주면 될 것 같죠? 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 나올 느낌이야. 서서히 걷자. 여기 뭐 있어요? 겟도 나무 안에 뭔가 걸려있다. 획득한 아이템 8트랙 테이프. 8트랙 테이프? 4트랙인데 얘는 8트랙이에요? 앞뒷면이 있나봐요? 아하. 나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빨리 가질 못하겠어. 그리고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인터넷이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되게 데드 싱크로니시티 창 같지 않아요? 그 하수구. 맞아. 귀신 있진 않겠죠? 조심조심. 왜? 야. 이러지 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불 켜야 된다. 아까 어디 있었는데? 스위치가? 더 와야 되나? 일단. 안 켜져. 이런 망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형광등을 구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진심? 그냥 들어가면 안 되나? 어두워서 손잡이가 안 보인대요. 헐, 너무해. 어떡하죠? 전등을 어디서 구하지? 형광등. 네, 그만하고 한번 가보죠. 설마 맞겠어? 응! 아유 깜짝이야! 뭐야! 전등귀신! 깜짝이야! 야! 이러기냐? 나 죽어! 나 왜 갑자기 풀렸어? 손가락이 잘못했네. 아 이게 진짜 마우스 탓이 아니라니까. 아 제가 아파서 그럽니다. 아 네 그럼 이해하죠. 아 여기서 왜 코를 막고 있어? 여기서도 귀신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귀신 안 나올 것 같아요? 배가 고파요. 배고파요? 네. 저녁 안 드셨죠? 네. 아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저랑 이따 같이 나가서 그럴까요? 편의점이라도 그럴까요? 야 잠깐. 설마 왜? 테이프 있어. 아 그래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자르고 딱 붙입시다. 아 그럼요. 마치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던 것처럼. 그럼. 여기 나왔죠. 응. 조심조심 가야 돼. 한번 나오면 안 나오나 봐요. 그런가?
응.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여기서 나왔다. 조심조심. 어, 이 계시네. 참아. 호흡이 되게 짧아서. 가만히. 어머. 혓바닥이 나와 있는 거야? 어. 그 혹시 D.I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요. 어 플리커 같아. 아 D는 못 보는구나. 응응. D.I의 그 혓바닥 긴 귀신이 나오거든요. 응. 근데 막 고기를 이렇게 핥아 먹어요. 응. 진짜 싫어. 응. 자 그럼 테이프를 꽂았어요. 정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음악이 이상한데? 뭐라는 거죠? 양조차 군대?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리나 형을 믿어봐도 될까요? 가겠습니다. 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 계속 들려주네. 어, 계속 들려주네? 되게 친절하다. 아, 방송실이니까. 아, 쳐야겠죠? 이제 안 들려주네요. 문 닫고 들어왔다 이거죠. 일단 어어네 이제 알겠죠. 네 시작해 봅시다. 시작. 응네라 아트 어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난다. 역시 처음은 해본 사람한테 시켜야 돼요. 저는 어? 우와 리나 형 잘했다고 박수 받았어요? 예 고마워 친구들. 신입생들이야 파릇파릇한. 어 안녕 새 장이 열렸다. 안에 인형이 있다. 가져간다 가져간다. 챙겨주는 건 다 챙겨야죠. 어머머머 획득한 아이템 복면 쓴 인형. 응 그래요. 근데 손이 아까 두 개였으니까 인형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응. 자, 가봅시다. 언니 저랑 같이 역 가실래요? 거기 맛있는 완탕집 있는데. 그래요? 그럼 완탕 먹으러 갔다 오죠. 근데 요즘에 뜨끈한 국물 막 이런 거. 어, 삶이 슬퍼서 새우 완탕이 되게 맛있어요. 새우 막 탕탕 터지는 그 맞아요. 맛있답니다. 여기 열고 나가면 될까요? 인형을 하나를 더 찾아야 돼요. 이쪽 건물로 넘어와 봅시다. 문이 열렸다. 귀신 나올 각인데. 스산해. 일단 모든 방에는 귀신이 없나봐요. 여기 우리 한번 왔던 데 아닙니까? 맞아 맞아 왔던 데에요. 여기 손 어, 손 상은 없지. 응. 귀신 나올 것 같아. 이거 봤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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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극 얘기했어. 어? 왜 세상이 어두워지지? 아 깜빡이나봐요. 아 깜짝이야. 여기 들어 아 이리로 들어가면 나간다. 나가지 말자. 아 세이브 할 수 있다. 일단 1세이브 합시다. 기도하는 세상이다. 진행상 저장시켜주니까 오 축복받은 느낌이다. 왜냐면 그래야 죽어도 자를 수가 있죠 이제. 맞아. 아 요렇게 한 바퀴 도는 무한 궤도 어 무한 회전에
아이쿠야. 자, 난 왠지 여기서부터 자를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아무 쓸데없는 구간인가요? 왜냐면 인형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1 인형 득인데 2 인형 득을 해야 돼요. 여기 한번 봤었나요, 우리? 여기 전화. 오.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단서가 없어요. 이거 단서. 아, 번호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 아까 청음하듯이 전화번호 알아와야 되는데 할 게 많네.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네. 뭐 밥이라도 있는지 곡물 이런 거. 설마 전화 두 번 들지는 않겠지. 그럴 필요 없어요. 책 선반에 중요해 보이는 거 전 없다. 여기 뭐 있어요? 캐비닛이 익숙하다. 그래? 안에 열쇠가 있다. 어. 오, 옥상 열쇠. 옥상 열쇠 득템해. 옥상을 가라는 거죠? 응응. 옥상에 가면 왠지 전화번호 줄 것 같죠? 오! 전화번호 따오겠습니다, 제가. 어, 전화번호 뭐예요? 제 전화번호를 받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아, 진짜요? 안 보이세요? 아, 그 한 번 본 그분? 예, 예. 어, 눈에 막 불이 막 켜지고 있어. 잠깐, 이? 여기 문을 열 수 있나? 아,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는 탈 수 없다. 저 눈들이 너무 별로야. 그분은 그냥 제 마음속의 아이돌으로. 어, 귀신 날 것 같아. 그, 이 열쇠, 뭔가 안 열리는 방을 찾아서. 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다 열었죠? 옥상 열쇠라 그랬으니까 옥상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옥상이 어디죠? 글쎄, 계단이 어딨지? 여기 나오면 거기 똑같은 데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해서 옥상 가봅시다. 여기 옥상. 다시 학교로 온 것 같아요? 아! 여기? 아, 거기 열쇠인가 보다. 옥상으로 오, 가는 길이다. 오, 예. 문이 잠겨있다. 잠겨 그럼 우리 열쇠를 딱 따면 되지. 응. 난 열쇠가 맞아. 있는 사람이야. 꼭. 근데 막 내려올 때 잠겨있진 않겠죠. 게임 오버. 오. 배드 엔딩. 옥상에서 뭐 죽다 뭐 이런 거. 어! 아이고 깜짝이야.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 어, 저기 어, 뭐 있다. 필름 뭐 있다. 같은 거. 획득한 아이템. 피 묻은 필름. 뭐 시체들이야? 뭐 나무들이야? 어, 왜 이렇게 없어요? 뭐가? 없는데. 안 가져요? 안 가지고 읽어지는 것도 없어요. 왜 온 거지? 뭐 영사실이 있었나? 어디 영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도 있는. 귀신 나오는 소리 나잖아요. 어디선가? 기분 안 좋은 소리가 나긴 하네요. 네. 이거? 역경 익히 냄새. 어, 알았어. 안 연다고? 요거. 깔끔더네. 어, 아, 영사실이다. 여기다 플레이를 해볼까요? 들 수 있는 다른 필름이 있을까? 틀 수 있는? 어, 있습니다. 있어. 어, 나 있어. 줄게. 야. 네? 아, 아니야. 코막 좀 마. 아이템이 클릭이 안 돼요. 문이 있는 데 있어서. 됐다. 멋있다. 아, 진짜. 1억이야? 플레이. 1억이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다. 플레이. 자, 문으로 나갑시다. 아니, 문이랑 아이템이랑 위치가 비슷한 데 있어요. 반칙이야. 어. UI가 불편합니다. 여기 영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니까 뭐라 그러지? 시청각실. 시청각실. 0, 2, 5. 뭔가 단서 같죠? 네. 1. 1. 2. 2. 1. 전화번호인가? 0, 2, 5, 1, 2, 1. 어, 갑시다. 네. 근데 우리 전화기 했던 방이 어디죠? 별관.
저 숲 넘어서 가야 되죠. 퍼즐이 쉬운 편이라 참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 정도면. 할 만해. 내려가. 여기로 나가서. 아니다, 이 옆에 아니에요? 내 기억으로는 여긴데? 전화기 방. 이거 아니에요, 요거? 그런가? 아, 미안. 미안합니다. 아하하. 이거 절묘하게 잘라서. 아, 그럼요. 요거를 나가는 거. 네. 바로 나갑시다. 네. 나왔어요. 별관으로 옮겨가죠. 전화기는 별관에 있던 것 같죠? 예예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매우 아프기 때문이죠. 맞아요. 귀신? 귀신? 그쵸. 귀신 나오는 사운드구나. 그쵸. 응. 더 가야 되네. 저 눈들이 뭘까? 진짜 별로야. 그리고 꾸물꾸물 소리 나요, 눈에서. 그 액체 소리 나. 응. 여기가 전화기가 있었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느낌적 느낌이 납니다. 02512이었죠? 예, 네, 있습니다. 내가 마우스질을 잘할 수 있을까? 0 너무 멀어. 0. 아, 전 수화기를 들어. 수화기, 그렇죠. 내 마음이 급해서 잊어버릴까봐. 자, 시작해봅시다. 0 2 2 5 과연 된 걸까요? 5 1 1 2 2 1 1 끝. 네, 이럴 줄 알았어. 아까 내 손가락이 미끄러지면서 안 됐던 거야. 아, 거... 2가 안 됐던 거예요? 네. 자, 번호는 다시 맞겠죠? 0 수화기를 듣고 0 0 아, 힘들어. 다음에 2 2 5 5 1 1 2 2 1 1 됐다. 오, 아, 아까 손가락 미끄러졌어. 예은양, 너 현신의 국가는 감사를 표할 것이다. 얘 이름이 예은인가요? 점점점. 박예은이었잖아요. 뭐지? 남은 것은 다 열소를 뿐이다. 헌신? 얘가 뭔가를 했나?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왜 이래? 귀신 나오는데? 근데 왜 지 혼자 저러? 아, 전에 한번 만난 적 있는 귀신 같은데? 등불 귀신 아니야? 아니 아니, 저와 보폭을 맞춰서 걷던. 이런 거 진짜 무서워.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커피숍 화장실 이렇게 뒤 넘어서 있는 거예요. 건물 뒤쪽에. 근데 문을 딱 잠갔는데 누가 바로 문을 당겨보는 거예요. 비밀번호 띠리릭 하고 딱 잠겼는데 바로 누가 문을 당기는데 제가 그 핸드폰을 안 갖고 화장실을 갔는데 밖에 누가 있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뒤가 완전 아무도 없는 공 빈 카페 이용자 아니에요? 주차장인데 아니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 나가기 무서운 거예요. 어떡해? 근데 전화를 해서 친구 보고 오라고 화장실 쪽을 나 데리러 와 이러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기를 놓고 왔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살펴봤죠. 누가 있으면은 안 나가려고? 아니 나가긴 나가야죠. 근데 뭔가 방어할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나간 데 없었어요? 철수세미가 있는 거예요. 철수세미를 집었어요. 아, 네. 그럼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가 가겠대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내가 따라가주겠다고. 되게 무섭다고. 가져가라 그러지. 아니 아니, 그냥 따라가줬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더니 언니 방금 문 땡겼냐고. 아, 바람인가? 아니 아니요, 이게 옆에 그 뭐 식당 같은 게 있는데 그쪽에서 뭔가를 하면은 문이 땡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야, 내가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전화는 걸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아, 그 인형을 마저 찾아볼까요? 맞아, 인형을 전화를 했으면 인형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갔는데 귀신 바로 있고. 어. 아, 여기 인형이 있네요. 한병, 헌병이. 헌병 인형이었죠. 이제 인형 꽂아주러 갈까요? 예. 네. 인형 꽂는 데가 어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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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타이밍 좋았다. 타이밍 좋죠? 어, 우와! 왜 논 거예요? 아,